안녕하세요. 1월 30일 아침엔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죽기로 되어 있는 자는 죽음으로, 칼날에 죽을 자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로 나아가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들을 네 가지 방법으로 벌하겠다. 그들은 먼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그 시체를 개가 끌고 다니며 찢을 것이요. 또 공중의 새들이 그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남은 것은 들짐승이 삼켜버릴 것이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 때문에 내가 그들을 온 세계의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너를 위해 슬퍼할 자가 누구며 걸음을 멈추고 내 형편을 물어볼 자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버리고 계속 타락의 길을 걸었으므로 내가 손을 펴서 너를 칠 것이다. 이제 너를 측은하게 여기는데도 진력이 났다. 내가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그들을 키질하여 그들의 자식을 죽이고 내 백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땅의 과부들을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할 것이며, 대낮에 멸망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 청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치고 그들에게 갑자기 번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겠다. 일곱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점점 쇠약하여 기절하게 될 것이며, 아직 낮인데도 그녀의 태양은 떨어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대적의 칼날에 죽게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정말 슬픈 일이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온 세상과 다투고 논쟁하는 자로 낳으셨구나. 내가 아무에게도 빌리거나 빌려준 일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선한 목적을 위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재앙과 환난 때에 내 대적이 너에게 간청할 것이다. 누가 북방의 철과 놋을 꺾겠느냐? 내가 온 땅에 범죄하였으므로 너의 모든 재산과 보물이 무조건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 이것은 너에 대한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는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어 내가 그들의 손에 멸망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해 모욕당하는 것을 생각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흥겹게 노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즐기지도 않았고, 주의 명령대로 홀로 지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분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나의 그 고통은 이처럼 계속되며, 내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주는 물이 넘쳤다가 말랐다가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시냇처럼 나를 대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다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천한 말을 하지 않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이 너에게 찾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이 찾아가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튼튼한 놋성벽처럼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워도 너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된 방향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 증오의 대상이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므낫세가 하는
한일 때문에, 그가 한 행한 일 때문에 온 세계의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므낫세가 행한 일 때문에 왜 다른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쭉 보다 보니 그들이 행했던 것들은 므낫세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므낫세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똑같이 행동했던 것,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향과는 그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 왕이 악한 것을 할때그 왕을 바라보는 백성의 입장에서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 버리면 결국은 이 므낫세가 당하는 일들, 하나님이 증오하는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면 목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해 버려요.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진리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도 다 맞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란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들처럼 이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전쟁당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시체를 개가 끌고 다니고 공중에 새가 와서 먹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는다고 했어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죄악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것을 7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는 것 조차도 정말 진력이 났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고 므낫세가 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죠. 아마도 므낫세가 했던 그 방식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것 같고요. 약자들을 괴롭혀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복이라고 얘기해주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절망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그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들 하나님의 그 방향은 계속해서 그들을 치고 치고 또 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쯤에 보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는 뭐 억울한 일을 좀 당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건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들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 받지 못하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해주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이 희망에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버텨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가치와 방향대로 우리가 마음을, 우리의 몸을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편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더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측은하게 여기실 때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측은하게 여기는 것도 이제 진력이 나서 그 재앙을 집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재앙 중에 우리가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고 정말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감지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았다면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